근데 그 정도 연기 실력이면은 예전에 좀 이렇게 좀 배우셨나요? 아주 어렸을 때요. 네. MBC라는 곳에서 네. 그 연기생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네. 한번 응시를 했었죠. 오, 진짜요? 예. 아, 그 방송국 탤런트 시험에 응모를 예, 하신 거예요? 예. 그래가지고요? 그래서 뭐 운 좋게 예. 합격은 했어요. 아, 그러면 공채 탤런트 출신이신 거네요? 뭐 공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. 당시에는 하여튼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런 예. 활동을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. 우리 아버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반대하셨던 예, 거예요. 포기를 했죠. 딴 딸아라고 그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는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.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아 지금도 그 TV에 만약에 계속 활동하셨으면은 TV에 지금 왜 그 되게 악당 역할로 악당역 아니 이거는 농담이었어. 진짜 화내요. 아니. 농담입니다. 아, 예.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. 이게. 그래 좀 짓궂은 데가 있으신 분 같은데요. 어쨌든 탤런트 시험까지 합격을 하셨다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겠어요, 오늘은.